소윤아, 언제쯤 네가 이 일기장을 보게 될까 생각하며 이 일기장을 네 사물함에 넣어놓고 간다. 9월 12일 오늘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다. 난 여전히 7등. 이번에도 학교 도서실에 들어가지 못했다. 단미, 김명애, 김지영, 김지수, 일어나봐. 이번에
맨날 2등만 하던 지수가 드디어 1등을 했다. 다들 박수! 지수 수고했다. 우리 반 만년 1등 순회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. 자, 이제 지수가 도서실로 가서 자율학습 해야 되겠구나. 자, 나머지는 얼른 교실에서 자율학습들 시작해. 선생님 이따 몰래 올라와 본다. 김지수, 비결이 뭐냐? 어우, 맨날 노는 것 같더니 좋겠다, 야. 수학이 이 참고서에서 그대로 나왔더라고. 어머, 이게 무슨 참고서야? 이거 새로 나온 거 있잖아. 니들 아무도 못 봤구나? 여기서 다 나왔는데. 문제 거의 똑같았어. 이게 뭐야? 어디가? 야자 안 해? 도서실 가서 해야지. 나중에 나도 보여줘.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그렇게 잘 되나? 1, 2, 3학년 1등만 모아놨으니까. 겨울에는 스팀도 들어온다며? 바닥에 양탄자도 깔려있다는 거 정말이야? 자존심 상해서 가본 적 없어. 아, 야, 아까 그 지수 보던 참고서 그거 얼마야? 왜? 또 사려고? 응. 다른 것보다 5,000원씩이나 더 비싸더라고.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5등이 뭐니, 5등이? 이럴 거면 전학을 뭐 하러 갔어? 응, 맞니? 네. 저기, 니네 성적표 안 나왔니? 네. 아휴, 참, 영어 때문에 죽겠다. 나 내신 때문에 일반고로 전학시켜놨더니 5등이 뭐니, 5등이? 외고에서도 그 정도는 했으면서. 나 참. 아, 엄마. 응. 저 참고서 사야 돼요. 무슨 참고서? 너 없는 거 없잖아. 수학. 새로 나온 거 있어요. 있는 거나 제대로 해. 참고서는 오빠보다 네가 더 많아. 그래도 사줘요. 만년 7등이 무슨 참고서가 그렇게 필요하니? 니네 오빠 1등 할 때 보니까는 얘 헷갈린다고 참고서 한 개씩만 보더라. 참고서를 한 개씩만 봐야 한다면 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그 참고서가 죽어도 갖고 싶었다. 어머, 내가 샀어? 어, 우리 곡 모의고사 했잖아. 얘 한번 봐봐. 개시도 안 했다, 야. 나 좀 잠깐만 보고 줄게. 그럼 잠깐만이다. 그래, 잠깐만 보고 줄게. 야, 니들 뭐해? 니도 체육복 안 갈아입어? 맞아, 체육이지? 야, 나 빠지면 안 될까? 아이고, 너 때문에 전부 토끼띠 뜨게 하려면 그때 빠져라. 아우, 체육하기 정말 싫다. 너 중학교 때부터 그랬지? 중학교가 뭐냐? 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이라면 치를 떨었다 아주. 어, 네가 3반 1등이야? 어, 그래. 가서 쉬어라 그럼. 어. 야, 쟤 왜 또 체육 안 해? 도서실 가겠지 뭐. 거긴 허락만 맡으면 수업 시간에 가도 된다더라. 1등은 좋겠다, 야. 음악, 미술, 체육. 다 빠져도 아무 말 안 한대잖아.
야, 왜 이렇게 늦어? 빨리 와. 아직 못 봤어? 어. 나 볼 건데. 나 학교에서만 보고 줄게. 어? 그래. 그럼. 미안. 엄마 저예요. 오늘도 성적표 안 나왔니? 겨우 그것 때문에 삐삐 쳤어요? 얘 봐, 그게 왜 겨우야? 안 나왔으면 공부 열심히 해. 자율학습이라고 딴짓하지 말고. 이 참고서 맞아? 어, 엄마! 이번에는 만년 7등 벗어나는 거야? 예, 어디 1등 하는 애 있으면 너랑 바꿨으면 좋겠다. 엄마! 너도 문제지만 네 오빠 때문에 큰일이다. 오늘 네 오빠 때문에 학교 갔다 왔잖니. 왜? 걔가 왜 그렇게 성적이 안 오르는지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했어. 외고에서 전화 갔다고 애들이 따돌리진 않는지. 불안해서 살 수가 있니? 왔어? 너 무슨 애가 그러니? 왜? 참고서를 가지고 갈 거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말도 없이. 무슨 소리야. 내가 뭘 가져갔다 그래. 뭐긴 뭐야. 어제 내 참고서. 나 안 가져갔어. 어제 내 책상에 두고 갔잖아. 두고 가긴 뭘 두고 가. 난 보지도 못했는데. 이건 뭐냐? 이건 어제 우리 엄마가 사다 준 거야. 너 진짜 웃긴다. 뭐? 그럼 내가 그깟 참고서를 훔치기라도 했단 말이야? 너 그렇게도 그 도서실을 가고 싶니? 난 안 가져갔어! 너희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? 내가 어제 잠깐 빌려서 보고 있는데 소연이 네가 먼저 가버려가지고 내가 집으로 가지고 갔어. 말도 안 하고 먼저 가냐? 한참 찾았잖아. 화장실까지 다 열어보았다, 야. 화 많이 났어? 아, 이거 네가 갖고 싶다고 했지? 유승준 포스터야. 아, 봐도 빨리. 내가 제일 큰 걸로 사왔단 말이야. 아까 내가 몰래 나갔더니라고 얼마나 애썼는데. 화 풀렸지? 화 풀어. 9월 20일. 내일은 모의고사다. 소윤이와 매일 한 장씩 참고서 문제를 풀었다. 그리고 비밀 하나. 난 집에 와서는 다시 복습을 하고 잔다.
적어도 이번엔 소윤이보다는 등수가 나아지고 싶다. 소원이다. 7번에는 3. 아, 맞았다! 이거 다 4번 아니야? 3번이야. 정말이야? 참고서에서 그대로 나왔잖아. 야,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어? 네가 본 데는 안 나왔니? 내가 본 데는 그대로 나왔는데. 아, 몰라. 나 이제 더 이상 안 맞출래. 아, 다음 시험 또 어떻게 보냐? 아, 괜찮아? 넌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안 아프니? 아니? 아, 몇 개나 틀렸어? 수윤아, 왜? 나 너무 많이 틀렸어. 설마. 다음 시간 꼭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지난번 평균 유지할 것 같은. 아직 몰라. 지수 답이 또 틀렸을지도 모르잖아. 4번. 아, 안 되겠어. 나 화장실 좀 갈래. 어, 그래. 빨리 갔다 와. 소윤이와 꿈 얘기를 할 수 있다.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희망적이다.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. 그러나 시험을 본 후엔 몹시 불안해진다. 모두 지수에게 박수! 아, 그리고 우리 반에 또 한 사람 박수 받을 사람이 있다. 1등은 아니지만은 2등으로 성적이 껑충 뛰어오른 정영주. 박수 쳐줘라. 아, 자, 다들 공부하고. 영주는 잠깐 나올래? 영주 열심히 했나 보더라. 네. 1등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던데. 계속 열심히 할 거지? 네. 그래. 감사합니다. 영주야. 아, 어? 잠깐 나 좀 볼래? 너 영어 만점 받았다며? 어. 너 나랑 평균 점수 차이 별로 안 나더라. 그러니? 곧 네가 도서실로 가겠네. 그럴지도 모르지. 반에서 두 명만 가도 같이 갈 텐데. 그치? 거기 2학년이랑 3학년 언니들도 와서 공부할 분위기 나거든. 어떤 데인지 알아. 그럼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할 텐데. 너 영어 공부 어떻게 해? 무조건 외우니? 글쎄, 기분에 따라 틀려. 넌 좋겠다, 영어 잘해서. 난 제일 약하거든. 나 도서실로 갈게.
요점 정리해? 요점 정리하냐고. 야, 매점 안 갈래? 배 안 고파? 2등이나 가. 10등은 안 가. 저기 고로케 두 개랑 우유 두 개랑 주세요. 크림빵이랑 우유 주세요. 자, 크림빵이랑 우유? 됐어. 너 왜 그래? 정영주, 너 컨닝했지? 뭐? 미안해서 어쩌지? 내가 네 비밀을 다 알아버려서.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? 이왕 컨닝하는 건데 1등하지 그랬어. 야, 우리도 다음부터 컨닝하자. 컨닝해서 성적만 잘 나온다면 무슨 짓인데 못하겠니? 안 그래? 야! 너 무슨 근거로 그딴 소리 하는 거야? 너 사람 치겠다? 내가 봤다, 왜? 비겁하게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샘나면 샘난다고 해. 야,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이 녀석들 봐라, 이거.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겠어? 정말 웃기는 기집애야. 야, 걔 이번에 10등 밖으로 밀려났지?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구만. 야, 너 나한테 화나는 거 있니? 아니. 근데 왜 그래? 너 정말 컨닝 안 했니? 안 했어? 이소연! 정말 실망했다. 네 속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어. 뭐? 만약에 내가 너라면 제일 먼저 축하해 줄 거야. 그래, 나도 네가 컨닝만 안 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. 너 정말 차라리 네가 2등을 하고 내가 7등을 할 걸 그랬다. 잘난 체하지 마. 실망은 내가 했으니까. 그리고 난 10등이야. 넌 잘난 2등이고. 난 10등이라고. 오늘은 일찍 자지 그러니? 잠이 안 와요. 왜? 엄마. 응. 저 포스터. 날 비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비웃긴. 쳐다만 보고 있는데. 날 쳐다보면서도 비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쓸데없는 소리 말고요. 자. 아휴, 난 네 오빠 때문에 걱정이다. 이러다가는 내신 1등급 하기는 틀렸다. 중학교 때는 내내 1등만 했는데 괜히 외고는 보내가지고 한 번 놓치니까 다시 잡기가 이렇게 힘들다. 어제 숙제 내준 거 했어? 어. 나 못했어. 나 좀 빌려줘. 그래.
10월 7일 내가 소윤이에게 선물했던 CD를 소윤이가 돌려줬다. 화가 난다. 나에겐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. 재수없게도 공부해요 진짜. 이번엔 1등 하려나 보지? 지수가 1등 할까? 영주 갈까? 내가 할 거다. 발악을 하는구나. 발악을 해. 쉬어가면서 해야지. 정영주, 얘기 좀 하자. 너 공부튀기 열심히 하더라. 너무 안 하니? 너 그렇게 도서실에 오고 싶니? 너 도서실이 어떨 것 같아? 무슨 소리야? 소문대로 바닥은 양탄자고 크고 넓은 창문이 있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그런 곳일 것 같아? 그럼 아니야? 언젠가 너도 알게 되겠지.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. 왜 불렀어? 다음 시험 때 상부상조 좀 하자고. 무슨 소린지 쉽게 말해. 너 영어 잘하잖아. 난 수학에 자신 있거든. 왜? 싫어? 그 심정 이해해. 최고는 늘 불안하지. 얘 봐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최고는 돼보지도 않은 애가. 할래 말래? 분기 집에 내 답안지는 틀리게 쓰고. 야, 1등은 언제나 반에서 한 명뿐이야. 그게 컨딩으로 2등까지 올라온 너일 순 없어. 그건 나여야지. 뭐? 난 너한테 할 만큼 했어. 내가 뭐 다 틀리게 써줬니?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? 그리고 네가 넘겨준 답안지는 뭐 다 맞았는 줄 알아? 넌 사는 방법이 틀렸어. 너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? 넌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다고. 난 너처럼 음악 시간에 점심 시간에 죽어라 안 해도
언제나 우리 반에서 도서실 가는 건 나잖아? 안 그래? 웬일이야? 김지수, 박수! 선생님! 어? 저 도서실 가는 거는요 2등한테 양보하겠습니다. 2등이 누군데? 영주 아닌가요? 2등은 장순애다. 그리고 도서실 가는 거는 2등은 안 돼. 1등만 가는 게 규칙이다. 자, 이사. 어떻게 했어? 10월 12일 우리 반에서 가장 잘 노는 애는 지수다. 지수는 쉬는 시간에는 늘 떠들고 도시락도 제일 먼저 먹는다. 늘 지각하는 애도 지수다. 그런데도 늘 1등이다. 난 정말 지수의 말대로 사는 방법이 틀렸는지도 모른다. 소윤이랑 얘기 안 한 진 꽤 오래됐다. 10등이 뭐니 10등이? 마지막 내신인데 어쩌려고 그래 너? 수능 한 달도 안 넘기고 너 날라리가 됐어? 날라리가 됐구나. 10월 13일 우리 집엔 새도 없는데 늘 새가 떠드는 소리가 난다. 바로 내 귀 옆에서 지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.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내 귀가 찢겨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. 그만 미칠 것 같다. 마셔. 야, 너 언제까지 나랑 말 안 할 거야? 나 이번에 12등 했어. 너보다 못했다고. 그래도 나랑 말 안 할래? 지수야! 아, 너 아까 안 아프냐? 내가 너무 세게 던졌지? 미안해. 감사합니다.
20일. 엄마는 오빠와 내가 잠든 후에야 잠이 드신다. 잠든 엄마의 팔이 가끔 움직인다. 꿈을 쫓는 듯하다. 엄만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 걸까? 정영주. 네? 너 뭐하는 녀석이야? 죄송합니다. 이 녀석 봐라 이거. 뭐야, 10등이나 뚝 떨어지니까 자포자기야? 어쭈? 웃어요? 이 녀석아, 잠을 자더라도 1등이나 한번 해보고 자라. 빨리 나와서 바람 쐬고 와! 복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아웃웨어 무엇 무엇보다 괴력으로 앞서다 한 수 더 뜨다 디베이트 빗나가다 벗어나다 함수 fx가 x 이퀄 a의 연속이고 x가 증가하면서 a를 지낼 때 f-x의 부호가 플러스 에서로 변하면 fx는 x 이퀄 a의 부대가 되고 주어건치라 여건제도화에서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발달하였으며 여, 역등동, 역삼동, 원, 조치원, 구파발, 파발 등의 지명이 붙은 지역 기다렸냐? 야, 나 화장실에서 변기통 갖고 잠든 거 있지? 어젯밤에 뭐 했냐? 만화책 봤다. 정말? 예! 가자. 내일 시험 걱정 안 돼? 잘 되겠지 뭐. 아, 너 그 얘기 들었어? 뭐? 지수 도서실에서 3학년 언니를 사귀었는데 그 언니가 작년에 본 시험지 갖다 줬대. 아휴, 지들끼리 잘들 놀아요. 그거 불법 아니니? 콘닝이나 마찬가지잖아. 아휴, 시험지 그렇게 돌려도 되는 거야? 냅둬. 너 짜증 안 나냐?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면 돼.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우리도 3학년 언니들한테 시험지 받으면 되지 뭐. 1등은 단 한 명뿐이야. 우린 못 가. 너 아니면 나. 아. 이게 뭐야? 이쁘지? 우리 엄마 아빠가 여행 갔다 오셨거든? 거기서 사오셨다. 10월 20일. 내일은 시험이다. 난 열심히 했지만 너무 두렵다. 이번엔 몇 등일까? 언젠가 신문에서 본 어떤 회사의 광고가 생각난다.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. 조은정, 김정은, 오미숙. 아,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반 1등은 정영주다. 영주, 잠깐 일어나 볼래? 저 녀석이 왜 맨날 학교에서 잠을 잤는지 이제야 알겠다. 박수 쳐줘라. 소윤이는 박수 안 치나?
10월 22일 우리 반에서 내가 1등을 했다. 이제는 하기 싫은 체육 정도는 가끔 안 할 수 있겠지. 3학년 언니들에게 시험지도 빌려볼 수 있고, 내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은 제가 우리 반 1등이야 라고 말하겠지. 소윤아, 너 아직도 집에 안 갔어? 어, 너? 나 집 열쇠 잃어버렸어. 여기다 떨어뜨렸나 하고. 어? 없네? 야, 내일 전학오는 애 여기 앉으면 기분 나쁘겠다. 뭐 그럴 것까지 있겠냐? 그래도 좀 찝찝할 거 아니야. 안 그래? 이젠 점점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텐데 뭐. 생각보다 빨리 잊고 있잖아. 하긴, 난 벌써 영주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. 참, 너 그 도서실 가봤어? 거긴 어떻게 생겼어? 몰라.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. 소윤아, 넌 도서실이 어떨 것 같니? 여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양탄자도 없고 창문이 넓지도 않아. 교실과 똑같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그런 곳이었어. 다만 교실보다 더 날카롭게 날 쳐다보는 눈빛이 있을 뿐이야. 소윤아, 1등?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. 왜냐면 또 다른 1등을 향해 또 가야 하니까. 하지만 이 순간, 내 짧은 생애 최고인 이 순간에 난 자유를 얻었어. 그리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.